다음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결과를 작성하시오.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위 문제는 ABCDEF 느낌표까지 공백이 포함하게 되는 문자열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클래스가 실행되게 되면서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누적을 시켜주게 되면서 공백이 포함되어 있었던 문자열에서 공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게 되는 부분으로 값을 추가해주게 되면서 값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공백이 포함되어 있었던 문자열에서 공백을 제거하게 되면은 ABCDEF가 똑같이 붙여지게 되게 됩니다. 이때 대소문자에 유의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보기에서 다치종속표기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다치종속이라고 하게 되는 표기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치종속이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튜플이 릴레이션 안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제약 조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 중에서 보기에서 나왔을 때 이제 처음 보게 되는 이제 화살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을 다치종속 표기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는데 사용하는 숫자 IP 주소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도메인으로 IP 주소를 도메인으로 바꿔주게 되는 서비스를 도메인 내비 서비스, 즉 DNS라고 하게 됩니다. 영문 약어로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필기에 유의하며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OSI 7계층 중 IP가 속해 있는 계층은 어디인지 쓰시오. OSI 7계층 중에서 IP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계층에 있죠. TCP, UDP와 I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게 되면서 프로토콜을 참고하며 OSI 계층을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 중 내부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입력과 출력에 집중한 테스트 방식은 무엇인지 쓰시오.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복원하게 되면서도 가장 많이 들었었던 문제는 명세기반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었죠. 사실 정답은 블랙박스 테스트인데 명세기반 테스트랑 의미가 같기 때문에 좀 약간 이제 혼동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문제 출제하게 된 NCS 상에서는 블랙박스 테스트로 고정을 하고 있어서 정답은 블랙박스 테스트가 좀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작성하시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로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시스템 설계자 보는 관점의 스키마다. 물리적인 스키마를 보게 됐죠. 네, 정답은 내부 스키마입니다. 스키마에 대한 부분은 자주 출제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제 스키마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윈도우 화면을 잠그만 단축키는 무엇인지 쓰시오. 윈도우 잠즈음에 하게 되는 단축키는 윈도우 키 L입니다. 이 부분도 자주 출제되게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잠금을 하게 되는 메뉴는 Ctrl Alt Delete를 이용해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게 되는 잠금이라는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하는 문제에서는 단축키를 물어봤기 때문에 윈도우 키 L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정답입니다. 캡처 도구를 사용하여 현재 윈도우 화면상에 있는 부분을 캡처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무엇인지 쓰시오. 화면에 대한 스크린샷을 작성하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단축키인데요. 윈도우 키, 그리고 시프트, 그리고 S입니다. 편의상 S를 개문자로 쓰시더라도 사실 문법상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정답을 입력하게 됐을 때는 이 부분을 그렇게 괴이지 않으시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이메일을 받기 위한 프로토콜로 이 프로토콜은 기술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컴퓨터와 서버가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말은 서버가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다운받는 대신 이메일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여부와 관계없다라고 하게 된 부분인데요. 정답은 IMAP입니다. IMAP라고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비교되는 프로토콜은 바로 IMAP이라고 하게 되는 이 부분과 POP3라고 하게 되는 POP3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각각 이제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IMAP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치에 상관없이 액세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POP3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된 장치에서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문제는 뭐 기본적인 이론을 정지되게 됐을 때 사실 자주 쓰지 않게 되는 표현이기도 해서 조금 난해하긴 했었었는데요. 위 부분을 참고하셔서 공부해 주시게 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바로 작성된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마찬가지로 콤마 이제 쉼표로 구분되어 있었던 문자를 들어가는데요. 쉼표를 기준으로 스피릿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부분들은 1, 2, 3, 4, 그리고 공백, 공백. 평행사 공백을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 6, 7, 공백, 8, 9. 공백도 하나의 빈 공간으로 치기 때문에 사실 나오게 되게 됐었던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때 해당하게 되는 부분을 카운트를 증가시키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즉세 번마다 이 부분을 엔터를 치게 되게 되면서 출력을 하게 된다면 1, 2, 3, 4, 공백, 공백, 5, 6, 7, 그리고 공백, 8, 9.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죠. 이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공백은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쪽으로 밀리게 되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출력 형태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1, 3, 4, 5, 6, 7, 8, 9라고 하는 부분을 붙게 되겠죠. 이 8, 9 앞에 공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나 출력을 하게 됐을 때는 공백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바 안에서, 네, 죄송해요. 자바 안에서의 출력은 이렇게 밀리게 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피릿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문자열을 해당하게 되는 기호나 문자를 통해서 배열에 대한 부분으로 잘라서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자바로 작성된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소문자가 섞여 있었던 이 부분들 중에서 현재 if로 물어보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equal과 equals ignore case 이두 가지,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하게 되는 if문으로 과연 이 부분이 lowercase, 네, lowercase와 이제 이렇게 되었던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해당하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uppercase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equals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게 됩니다. equals ignore case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즉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게 되게 되는 누구죠? equals ignore case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었던 str1이라고 하게 되는 이 문자열이 모두 다 소문자로 바뀌게 된 헬로 월드가 출력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로어 케이스가 아니라 어퍼 케이스였었는데 네, 약간 오타가 있었었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equals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고 equals ignore case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C1으로 작성된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부분 15는 정수로서 입력이 되고 있는데요. %5라고 하게 되는, 즉, 이제 매진수죠. 8진수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네. 15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8진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 네, 정답은 17이죠. %d는 10진수, %o는 8진수, %x는 16진수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11이라고 하는 숫자를 함수로서 집어넣게 되면서 2로, 2보다 클 때까지 다시 함수 안에서의 함수를 시행하게 되는 재기 함수인데요.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1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을 때 11이라고 하는 게 2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이쪽에 해당하게 되는 부분, 즉 11을 2로 나눈 5가 되게 됩니다. 아직 이 안에서 마찬가지로 5도 2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눠지게 되게 될때 2가 되게 되고요. 2는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1을 또 2로 나눈 나머지, 즉 1이 되게 됩니다. 이때 해당하게 되는 부분은 역순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출력하게 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1과 0과 1이 출력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11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들어오긴 하였지만 출력되는 부분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남게 된 A는 1과 같으므로
1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1과 같았을 때 A 값을 출력한다라고 해서 1이 한번더 출력되게 되는 거죠. 그럼 1, 0, 1, 1이라고 하는 거꾸로 역순으로 출력됐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11이라고 하게 되는 10진수를 2진수 1, 0, 1, 1로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이 함수에서 다시 함수로 호출됐었던 경우 아래 구문을 실행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한 뒤 모든 조건문이 끝나게 되었을 때 리턴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방향과 출력 방향이 역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스 테이블에서 정보산업 사무 컬럼을 이용하여 가이드라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SQL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테이블에서 생성하게 되는 부분은 인덱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제 먼저 create index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때 index라고 하는 이름은 가이드이기 때문에 자, guide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대소문자에 대한 구분이겠죠. index를 생성합니다. on 이때 테이블은 패스라고 하게 되는 테이블이고요. 이 안에서 정보와 산업과 사무라고 하는 케이스를, 즉이세 가지에 대한 컬럼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답은 현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는 부분도 인덱스 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테이블과 컬럼명을 써주시게 되면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SQL문이니까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빈칸을 참고하여 패스 테이블에서 점수의 평균을 나타내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해당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연산하게 되는 명령어를 의미하게 되는데 평균의 연산자죠. 예, 평균이 average라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으셔가지고 average를 다 쓰시게 되면 안 되고요. 예, 여기서 쓰게 되는 명령어는 avg라고 하는 철자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게 됩니다. 다음 조건에 맞는 SQL의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처음 나오게 됐었던 기능사에서 처음 등장했었던 이제 SQL의 when then 문입니다. when then 문인데요. when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과 when then 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코드에서 if 문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게 되면 될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조건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맞을 경우, 뭐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하는 부분으로 다중 조건문을 쓸 수가 있게 되게 되겠죠. 이때 when then 문을 쓰시게 될때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중간 연산자는 case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은 회사 테이블에서 나이가 20살부터 25살까지의 모든 사원의 정보를 조회하는 SQL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AND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나이라고 하게 되는 컬럼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사이 안에 있었던 값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하게 되는 구분의 명령어는 between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이것은 일반적인 명령줄과 그래픽형의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명령줄 이것은 운영체제상에서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그래픽 이것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해당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에 대한 명령어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때 운영체제상에서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 쉘입니다. 쉘에 대한 부분이 운영체제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코드의 출력 결과를 작성하시오. 해당하는 문자열에서도 특수문자와 모든 글자가 섞여 있었던 문자열이었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금 정규 표현식에서 위쪽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 그죠? 이렇게 꺽쇠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은 not입니다. 즉, A부터 Z까지의 대소문자와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replace all, 치환하게 되는 거죠. 별로서 치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영어 대소문자와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별로서 치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헬로 월드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네, 마치 특수문자들이 딱 별로서만 치환되게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었던 정규 표현식에서 not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라고 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결과는 반대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해당하는 정규 표현식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에 대한 규칙도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키란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만족하는 튜플을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기준되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 중에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고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며 식별을 필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기본키가 되게 됩니다. 유일성과 최소성에 대한 뭐 후보키나 슈퍼키에 대한 예제처럼 키들에 대한 분류도 정의를 해주시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